조울증이란 거를 외면하고도 싶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도 하고, 내가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나. 2004년도에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죠. 아, 그 둘째마저 이 조울증을 앓게 됐을 때는 정말 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상.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우리 두 아이를 보면서 제가 사실 눈을 이렇게 정면으로 못 볼 때가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래도 또 버티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가도 너의 신랑 왜 안 보여? 요즘 안 나와? 그러면 정신병원 입원했어. 이럴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나눌 수 없었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온 터널이 저도 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두운 터널은 끝이 있다. 외국에서 살다가 6살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어를 안 썼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언어가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추측기로는 소아기 우울증을 겪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활발해지고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자마자 우울이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병원에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병원을 갔었고, 초기 조울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오히려 조금 더 예민하게 아셨어요. 그 이유는 어머님의 여동생이 조현병 환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면에서 지식과 정보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 큰아들 증세가 나타났을 때 얘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우리 둘째가 조울인 것 같다고 형이 제일 먼저 알아봤죠. 우리 큰 아이가 발병을 해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잖아요. 그때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두 아이가 병이 나니까 그 고통과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었죠. 네. 제가 드럼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1년 동안 하루에 21시간을 드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몸에 과부하가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또 생물학적인 요인,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2003년도에 이제 발병했습니다. 조울증은 유전적 경향이 있는 병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한 명이 조울병일 때 다른 사람이 가질 확률이 75% 정도 돼요. 조울병을 갖고 계신 분들의 1차 친인척들이 조울증을 가질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5 내지 10배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우리가 보통 조울증, 정신의학에선 양극성 장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주 흥분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조증, 그 다음에 우울증은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 모든 것에 기쁨과 에너지가 떨어져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조울증은 그런 감정의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증 때 만난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친구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울기가 딱 찾아오면 우선 말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제가 조울증인 거를 밝혔던 사람들도 제가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그걸 모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요즘? 물어보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좀 이 조울증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고, 혹시 다른 병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처음으로 조울증 약을 먹고 1년 동안 침대 생활을 했죠. 제가 조증이 너무 쓰나미처럼 컸기 때문에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그만큼 센 약을 처방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입원했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도저히 가족이 감당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좀
반항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아버지께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을 처음 입원시켰었을 때에 아유 그거는 뭐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지. 그래서 뭐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내가 막 통곡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는 끌려 들어가고 뭐 철창 탁 갇히는 소리가 막 나고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억압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막 들리고 그랬을 때 굉장히 무너졌고. 사실 아마 누구도 내 자식이 정신 질환에 노출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도 아니고 두 아이가 그런 병에 노출되고 또 그 많은 시간을 침대에만 누워있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면 누구나 이렇게 무너질 텐데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 질병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거든요. 2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가끔마다 혼자 이렇게 있으면 쓰나미로 인해 갖고 온갖 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았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제서야 이렇게 주변을 보게 돼요. 이제는 우리 아이는 끝이구나 또는 우리 집안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아주 절벽 같은 그런 것을 느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지식과 정보와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을 하면 그만큼 혼란과 좌절에서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정신질환은 간단히 표현하면 뇌의 질환이에요. 암이 생기고 당뇨병 생기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 뇌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나 어찌되었던 뇌의 질환이라서 정확한 진단, 빠른 투약, 그리고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처럼 13번 입원하시지 말고 주치의가 먹으란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 2번 안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약간 좀 이렇게 3번이 아니고 2번 정도? 네. 우울증이라는 병이 물론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평생 관리하면서 지내야 되는 병이거든요. 뭐 지금 26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는 거고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최근 몇 년간 해오고 있거든요. 이 병을 갖고 있는 것이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익사이팅한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사용한다면 좋은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 교훈의 마음약국을 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을 저희가 체험했는데요. 이 영상을 빌미로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랑 결혼한 거 기적이 아니시죠? 7년 네. 전에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큰 기적이고 네. 이거는 작은 기적.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전에 있는 행사에서 같은 조가 되었어요. 그때 알게 되고 저희 와이프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달라고 저를 봤을 때 그런 감동이 왔었대요. 그래서 먼저 저에게 대시를 했습니다. 내 발등을 찍었지. 사실은 자기가 조울증이 있었는데 다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괜찮다. 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난 상관없다 이러고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교제를 했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 때문에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바로 결혼했거든요. 그럼 처음 증세를 알았을 때 네. 어떤 마음을 좀 드셨어요? 완전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했고 결혼을 내가 골라도 골라도 이상한 놈을 만났구나. 마치 좀 술 취한 사람이 꼬장 부리듯이요. 조증이 올라오면 그냥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밑도 끝도 없이 비판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뭐 전혀 케어가 안 되니까 약간 미친놈 같거든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새 와이프가 저한테 먼저 호감을 좀 가졌어요. 아픈지 몰랐겠죠.
조우와 조우 아내가 결혼을 할 때 그때 그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희가 겹사돈이잖아요. 정말 예상치 않게 저희 신랑을 주신 거죠, 그날.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빛이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때 조증이었더라고요. 그걸 몇 년 후에 그 사진을 보고 깨달았어요. 네, 결혼식 때 그 사진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팠을 때 그 표정과 힘들었던 그 모습이 지금은 보이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겹사돈이구나 해가지고 마음을 접은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후에 연락이 닿았어요. 그때부터 문자를 막 열심히 주고받았죠.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뭔가 두려웠어요, 제가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자. 만약에 와이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증거를 주신다면은 와이프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후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날따라 옷도 뭔가 굉장히 세련되게 입은 것 같고요. 아, 계시다. 그래가지고 1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하나님이 저한테 이 사람이 너의 짝이다라는 마음을 이미 주셨고 계시를 받아보자 하고 그 다음번에 제가 빨간 옷에 귀걸이를 이만한 거로 하고 간 거예요. 그날따라요. 그래서 눈에 콩깍지를 이렇게 씌워주신 게 아닐까. 패션의 영역이. 네. 하나님의 하이코메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불안정한 두 아이니까 이게 금방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가정인데 이 두 자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매다 보니까 정말 감사했죠. 결혼하면 누구나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요? 분노하는 모습을 아,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환우이지만 또 정상적인 사람이고 인지기능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좋은 건 좋다고 표현하면서 그런 애증관계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고 조증이 한창 고조에 있을 때 이제 둘 다 서로 예민한 상태에서 밤에 제가 살짝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창밖으로 제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게 됐어요. 이건 너무 상태가 심하다 해서 그날 밤에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래도 또 버티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 용서라기보다는 제 짝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또 좀 녹아드는 거예요. 잘 있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임산부였을 때 부모님이 입원시키는 걸 처음 봤고 근데 저는 입원했다 며칠 만에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3주 동안 전화도 면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주 넘게 있나요? 했더니 3달이 될 수도 있고 4달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병이 다 있나. 수술하거나 입원해도 4일, 5일 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조울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미국에서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다 낫게 된 줄 알았어요. 아, 치유받았구나 해서 약을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혼 후에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내는 임신하에서 남편이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병원에 있었던 게 정말 미안하죠. 드럼 할 때 그루브가 살아야 되는데 필이 살아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그거가 안 되니까 또 약을 조제해서 먹고 약을 안 먹고 그래서 1년 동안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약을 안 먹었는데 1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트리남미 밴드 1집을 발매하고 그럼 나는 이제 앨범 갖고 사역을 하리라 했는데 바로 2013년도 1월 달에 또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조울증 환우들이 약을 안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조울증을 포함한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들이 개발되었고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 영역이에요. 조울증이 발생을 하고 나서 정확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통은 두 달 정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흔한 거는 해서는 안 될 언행을 너무 쉽게 하게 돼.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은 병적 자신감들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상태가 좋아진 다음에 너무나 후회하게 될 일들을 벌일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조증일 때 더 많이 입원하는 것 같습니다. 조증이기 때문에 제 입장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저질렀던 만행 그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미안하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입원했을 그때는 와이프한테 이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전화를 이렇게 끝까지 안 받는 게 아닐까라는 버림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아픈 상태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아볼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서로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레이님이 많이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을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만나서 사랑하고 같이 함께하고 하면서 아프고 많이 이상했지만 믿어주고 함께했던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게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서도 지금 하은우 분께서 아무리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분의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그분을 믿어주신다면 그분의 회복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신랑이 공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공연에 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공연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참신하다 하셔서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로 기획을 다시 짜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음악으로 초상화를 그려드리는 거거든요. 작곡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작사를 해요. 올리언 콘서트 해보니까 부모님과 와이프가 좋아서 계속 64회째까지 지금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공연을 하고 나면 제가 피부가 좋아져요. 그런 걸 좀 많이 기대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진행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었고요. 패밀리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사역이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혜 마음약국입니다. 조은혜라는 이름은 조울과 우울이 같이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에서 조은혜 마음약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요. 우리처럼 조울증을 심하게 앓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한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뭘까? 그러면 아 나는 말을 잘한다. 우리 신랑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기획을 잘하시고 하셔서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애 3명 데리고 약국을 갔는데 약사분 따님으로 보이는 분이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천천히 들어오고 제 얼굴을 봤을 때는 조울증이 아닐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따님이 혹시 조울증이 아니시냐 여쭤봤는데 그 약사분이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면서 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시더라고요. 결혼도 했고 또 아이도 있고 이렇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나의 평범함이 누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저희의 아픈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다면 누군가는 위로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26년차 조울러 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방송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서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픈데 아내들이 돌봐줘서 되게 감사하다. 아니면 저희가 힘들 때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하면서 오히려 가족이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깊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힐링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방송을 하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사연들을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이 병에 대해서 편견이 많기 때문에 댓글을 다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을 열면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우리와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오시더라고요. 아, 나만 아픈 거 아니구나. 이렇게 많이 아프시구나. 또 말씀하실 데가 없구나.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주로 이제 초기에 발병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뭐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되고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뭐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연락이 오시고, 조우님이 자기가 겪었는데 또 이제 결혼하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도 관리 중이고 약을 먹지만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당사자분들도 이제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네.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보호자가 되고 환자가 되면은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정신과 의사들한테 다 못하는 입장들에 계실 때가 꽤 돼요. 이때 정말 도움되는 두 번째 부류가 계신데 조울증을 겪은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돼요. 지금 현재 이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문제를 100% 이해하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자기들의 경험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수요일 날마다 그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눈 씻고 봐도 정신질환적인 그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용기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결국 나중에는 자살로 이어지든지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뒤에서 이제 이랬더라 하고 얘기를 하는 정도지,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닌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가 아픈 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상이라는 거죠. 이거를 선명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그대로 교회 속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저러냐, 하나님이 뭐 벌 줬다, 심판했다 이따위 소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짐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더 큰 짐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거는 반기독교적이에요. 교회가 복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와서 자신들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얘기 못해요. 자기 자녀의 문제 얘기 못해요. 아무것도 얘기 못해요. 교회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교회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대부분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신랑이 처장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기도를 더 해보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언병을 가시거나 기도를 하는데, 정신질환은 약을 끊고 오늘부터 금식 기도를 해봐라, 나랑 같이 작전 기도를 하자, 뭐 이렇게 기도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육체의 병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신학교에서 정신질환을 필수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우들이 갈 곳이 없어요. 발병을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교회들에서 그분들을 포용해 주시고 아픔 이해해 준다면 정말 더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신질환자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강도 만난 자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했을 때 그 기름이 원어에서는 약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약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영역은 좀 인정해 주시고 기도로서 정신질환자 분들을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밤에 안 좋을 때 가면 그냥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돌아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상황에서 그걸 조금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만 있다고 해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도 생기면 좋겠어요. 자기의 수치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지 공동체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나눌 수 있어야 그게 공동체거든요. 근데 교회는 원래 공동체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조직으로 전락해버려서 교회는. 그러니 뭐 정신질환은 물론이요. 어떤 문제도 솔직하게 와서 얘기 못해요. 얘기했다가는 내 소문이 사방팔방에 다 알려지고.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못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얘기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려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신적 약자,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 정품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좀 공감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거긴 한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 3, 40년 정도 살아온 사람인데, 교회들을 보게 될 때 꼭 정신적 약자, 정서적 약자를 빼고라도 가난한 자에게 보험을 전파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은 변질되어 있어요. 약자를 향한 그 영성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들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는 했지만은 사실상 특히 정신적 약자를 놓고 보면 너무나도 무지하고 편견이 있고 신학적인 오해 속에서 혐오와 배제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만 본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거든요. 때문에 정품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교회의 본질 회복 운동이라고 봐요. 울리엄 콘서트를 전국팔도 정신병원을 투어하면서 하고 싶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13번을 입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환우들한테 뭐 스피치 같은 걸 하면은 조금 더 어필될 수 있는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중학생 때 발병을 해서 그런지 또 제가 발병을 했을 때는 의사선생님께서 이 병은 대학생이나 주부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청소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청소년 때 발병을 한 친구들이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해받기도 힘들고 학업 과정을 따라가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울러들을 위한 대안학교 만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